안녕하세요. 여행 크리에이터 렌즈 뚜껑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국토 정중앙 강원도 양구에서 만날 수 있는 힐링 스팟들을 소개할 예정인데요. 어떤 여행지가 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소개드릴 장소는 지견폭포입니다.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에 위치한 지견폭포는 약 35km에 이르는 긴 하천인 수입천을 따라가다 보면 나오는 곳인데요. 사시사철 물이 풍부하여 가뭄이 극심해도 전혀 피해를 받지 않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풍부한 수량을 바탕으로 쏟아지는 물이 엄청난 풍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 멋진 풍경을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어도 그동안의 피로가 싹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폭포 바로 위편에 있는 교량덕에 가까이서 볼 수 있으니 사진도 한방 남겨보면 좋겠네요. 다음으로 소개드릴 장소는 한반도섬 전망대입니다. 한반도섬 전망대는 양구의 대표 명소인 한반도섬을 조망할 수 있는 곳인데요. 시내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고 차로 이동할 수 있어서 기분 전환하면서 멋진 경치를 보기 좋습니다. 저 멀리 855와 한반도섬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고 주차장 맞은편 데크를 따라 오르면 더 시원한 전망을 볼 수 있으니 짧고 굵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드릴 장소는 양구수목원입니다. 사실 양구수목원은 지난번에 한편으로 소개드린 적이 있는데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번 편에 같이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전국 곳곳에 정말로 많은 수목원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양구수목원을 제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나무와 식물을 감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명소이기에 비교적 여유있게 구경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DMZ 인근의 신비로운 자연 생태와 희귀 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식물을 만나볼 수 있다는 점이 특별한 것 같습니다. 또한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편하고 즐겁게 구경할 수 있도록 다양한 테마의 공간과 시설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피톤치드 향 가득한 숲길은 물론 자연 그대로의 풍경이 곳곳에 있어서 도심을 떠나 힐링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강원도 양구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양구수목원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장소는 팔랑폭포입니다. 팔랑폭포는 방금 전 소개드린 양구수목원에서 약 15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높지는 않지만 풍부한 수량으로 시원한 풍경을 선사하는 곳입니다. 주차장에서 폭포까지 이어지는 길이 길지는 않지만 가볍게 산책하면서 자연을 즐기기 좋은 곳인데요. 특히 이곳은 과거에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잠시 멈춰 쉬 한수 울프며 고된 몸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힐링 가득한 풍경이 있는 곳이고 거리가 가까운 양구수목원과 함께 묶어서 다녀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장소는 양구 등은사입니다. 아늑한 산자락에 자리 잡은 등은사는 대한불교 조계종으로 월정사의 말사라고 하는데요. 이곳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이 엄청난 크기의 7층 목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찰 규모는 비교적 아담하고 건물이 많지는 않지만 국내 유일의 7층 목탑이 웅장한 자태를 뽐내며 서 있고 이 탑 하나만으로도 이곳을 구경하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크고 웅장한 모습이었고 저처럼 사진 찍기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방문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혹시나 사찰을 지키는 사찰계 수리를 보신다면 당황하지 말고 입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양구에서 가볼 만한 명소 5곳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도심 속에서 지친 마음을 힐링하러 양구로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